고스트 TV. 오늘 인디언 스포트라이트에는 지난주 고스트 네이션 인디 차트에서 당당 넘버 원을 차지한 허밍 어반 스테레오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허밍 어반 스테레오면은 그래도 스테레오니까 예. 최소한 2인 조련이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아, 예. 예, 원맨 프로젝트 밴드네요. 예, 원맨 밴드인데요. 예. 그 이제 도와주는 친구분들이 있어요. 세션이나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혼자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그럼 뭐라 그럴까 이렇게 특히 일렉트로니카라든가 시퀀스 같은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밴드들은 이제 인조수가 줄어드는 예. 뭐 이런 것들이 추세이기도 한데 바나나 쉐이크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고스트 네이션에서 넘버원을 차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인디 아니 뭐 저한테 감사할 건 없죠. 제가 뭐 네. 1등 시켜드렸나요? 그 네. 듣는 사람들이 뽑은 네. 건데 인디 차트에 이제 뭐 펑크나 네. 뭐 최근에 뭐 하이브리드 락이나 뭐 이런 센 음악들이 있는 네. 사이에서 네. 굉장히 상큼한 아, 네. 이 바나나 쉐이크라는 노래였었는데 네. 노래 들으면 뭐 어쨌든 상큼하다라는 네. 기분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였을 거예요. 네. 네, 그 본인의 캐릭터도 좀 상큼하신 아니요 저는... 피부는 좋으시네요. 개인적으로 마초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 정말요? 예. 네, 뭐 이거 메탈 예, 아니 근데 메탈 쪽은 아닌데요. 네. 그 마인드 자체가 좀 예. 그 제 룩이 좀 안 돼서 약간 좀 남성미적인 게 예. 되게 좋거든요. 아니 근데 뭐 본인 룩이 이렇게 좀 세련돼 보이고 유연해 보이며 여자한테 인기 있어 보일 타입은 아 나는 마초가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마초들은 아 난 꽃미남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 서로들 반대되는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지금의 네, TV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얼굴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인텔리전트한 인상이랄까. 네. 근데 뭐 반에서 말썽 뭐 그렇게 부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공부에 주력하는 타입은 아닐 것 같고 예. 뭔가 취미에 몰두해 있는 그런 소년이랄까 뭐 이런 냄새가 많이 나네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런 소년이었나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다녔고요. 거의 그냥 가도 네. 자거나 별명이 투명 인간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책상만 빼면은 제 예. 존재를 모르는 그런 존재였고요. 아. 나중에는 이제 맞냐고 예. 그냥 학창 시절은 별로 재미 없어서 되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을. 우리 고스 식구의 기질이 다분한 분이네요. 우리 아, 식구들의 예. 그 캐릭터 분류 가운데서 유령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 예. 예, 집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예. 집에 있나 해가지고서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면 나가고 없고 아, 예. 얘는 언제 들어오나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지방에서 자고 있었고 예. 예, 이런 캐릭터. 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투명 인간으로 예. 보고 있는. 근데 또 학교에서 사실 그렇게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면은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그 투명 학교에서는 투명 인간이면서 학창 시절에 예. 몰두하고 있었던 그 뭔가가 음악이었나요? 음악은 좀 한 좀 커가지고 오히려 네.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미술 같은 거 좋아하고 아하. 영화 비디오 수집하는 거 좋아하고. 어. 책 같은 거 읽고 오.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저는 그 인디 뮤지션들 인터뷰하면서 책 보는 거 좋아했었다는 사람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근데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제가 네. 자주 하는 말이 네. 정말 노벨 문학상을 타려고 하는 작가의 소설보다는 네. 네. 정말 아싸리 삼류소설을 겨냥한 그 유치찬란함을 더 좋아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막 뭐랄까 네. 좋은 그런 유익한 소설 읽는 것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저질스럽고 좀 정말 저랑 잘 만난 것 같아요. 아, 예. 예, 우리도 음식도 예. 뭐 무공해 청정 채소 이런 거 안 먹잖아요. 몸에 나쁜 거 좋아하고. 아니, 그거는 저는 베지테리언이라서요. 아, 여기서 틀어지네 막판에. 예. 어패류까지 먹고 예. 이 붉은 고기의 육류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닭고기 이런 날짐승 뭐 이런 고기류 우리가 생각하는. 예. 고래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안 먹고요. 고래 역시 포유류이기 때문에 네, 안 먹고. 그 포유류를 안 먹는다 하는 거는 포유류라는 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기 때문에 아니면 포유류 특유의 그 어떤 맛과 영양소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아, 우선 가장 큰 영향은요. 제가 5학년 때 병아리를 샀는데 제가 그래서 날아라 병아리를 듣고서 진짜 네. 울었어요. 그래서 난 닭고기 네? 병아리를 샀는데 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피아노 학원 같은데 엄마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거기 이제 전화 받는 누나한테 병아리 좀 맡겨달라고 하니까 징그러워서 싫대요. 그래서 학원에 못 가져가니까 이제 병아리를 옥상에다가 놔뒀어요. 옥상에 놔둔 다음에 하루 갔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막, 막 놀다가 보니까 이제 집에 그냥 간 거예요. 깜빡하고서. 그래서 아, 병아리를 걱정을 하는데 제가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네. 이제 뭐니까. 그래서 네. 잠을 자는데 갑자기 닭이 나타났어요. 엄마 닭이. 엄마 닭이. 예.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서 네. 너 어 우리 자식들 어떻게 두 마리였거든요. 너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 제 딴에 생각한 게 다시는 계란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항상 아침이면은 그런 계란 후라이 같은 게 나왔는데 그거 이제 먹을 때마다 이렇게 설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병원에 걱정을 하는 나머지 병원을 가니까 그 심리적으로 어릴 때 그런 게 좀 작용이 됐다면서 지금까지도 계란을 뭐 카스테라 이런 거는 냄새나서 잘 안 먹고요. 그냥 이제 계란이 들은 걸 아는 제품도 물론 있잖아요. 뭐 빵 같은 건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먹긴 먹는데 그 계란 자체를 막 먹을 때는 설사하거나 그런 게 있어서 안 먹다가 이제 한 21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런 또 꿈도 꿨고 또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필름을 봤는데 그런 동물 학살 뭐 그런 걸 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예. 고기를 처음에는 뭘 안 먹고 예. 그 다음에 뭐 뭘 안 먹고 뭘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저도 닭고기 킬러였는데 그걸 참아내고 이제 안 먹고 있거든요. 마음이 거부를 해버리니까 몸도 계란을 거부를 해버리는 거네요. 예. 오, 근데 마음이 거부를 해도 몸은 아주 끝도 없이 계속 받아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그 음악의 정체성 같은 것도 예.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생활이나 이런 예. 기억들 같은 것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니까 예. 이제야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그 음악하고 색채하고 이런 거하고 예. 이 크리에이터의 요게 이게 제가 대충 눈에 들어와요. 아, 예. 어,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부모님 생각으로는 예. 보통 뭐 선입견이지만 아들이면은 보통 이제 털털하고 대충 이거저거 안 따지고 이런 캐릭터를 선호하는 부모님이 더 많은데 바로 그 섬세하고 좀 예민한 소년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가면은 이제 고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 왜 고기 안 먹냐고 뭐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제가 가면 항상 오뎅탕을 주세요. 오뎅탕이나 어떤 그런 비빔밥 같은 걸 주시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가끔씩 억지로 먹이려고 하세요. 야,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먹어서 고기를 막, 막 넣어서 줘요. 그러면은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막 먹는 척 하면서 막 다 치우거나 아니면 이제 안 먹거든요. 근데 음악 하실 때도 아버지가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남자답게 키우고 싶고 또 아버지도 워낙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네가 착각한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막 하다가도 잘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면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틀리셨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더 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채식주의자가 남자답지 않다거나 혹은 뭐 사람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선입견대로 나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뭐 붉은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뭐 이렇게 해서 몸을 따져서 물론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신념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끔찍스러운 내가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지역의 것들을 내가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라는 생각을 하고 지킨 사람들은 남자답기 이전에 굉장히 인간다운 거 아닌가요? 아니, 좋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뭐 먹으러 다닐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가장 미안한 게 이제 제가 허밍어반 스테레오 말고 블라블라 카페라는 다른 재즈 트리오를 하는데 두 명이 정말 육식을 정말 미친 듯이 먹는 친구들인데 항상 합주나 뭐가 끝나면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항상 그거 못하고 막 한 시간씩 돌아요. 결국에 뭐 체인점 김밥 체인점 같은 데 가서 뭐 참치김밥 이런 거 먹고 딴 데 가서 막 안주도 화채 막 이런 거만 시켜서 마시니까 애들이 아주 막
너 같은 애 때문에 이런다고 네. 해서 친구들 참 착하네요. 저희 쪽 조직에서는 예. 그 베제테리안들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삼겹살을 우리는 때려 구우러 가고 예. 그 사이에 섞여서 상추 먹죠. 중간에는 상추하고 파무침 예. 해 많이 해봤어요. 아, 그 많이 해봤죠. 예. 그다음에 공깃밥 달라 그래가지고 예. 상추랑 파무침에서 넌 밥 먹어라 해. 그때 우리는 삼겹살 예, 때려 굽는. 제 친구 중에 고깃집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 거기에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친구들이 막 가요. 그러면 예. 저는 네. 버섯을 이만큼 주세요. 저는 버섯이랑 먹고 친구들은 고기 먹는 식으로 그렇게 합의를 봐요. 저는 뭐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몸에 나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네. 들어서 뭐 닭고기 중에서도 사람들이 기피해야 된다 그러는 닭 껍질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아, 예. 근데 이제 우선순위는 정해놔서 예. 요거는 먹지 말아야 돼 하는 것도 저도 일부는 정해놨는데 예. 개고기 같은 경우는 저는 리스트에서 안 빠져있고 예. 그건 뭐 똑같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고기 중에서 그 송아지 고기 예. 그 연한 핑크빛이 나는 예, 예. 빈혈에 걸린 송아지 고기죠. 예. 그거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났더니 야, 우리가 사람인데 예. 그런 거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잔인하게 동물을 괴롭혀서 만들어지는 예. 그런 음식들. 예. 그래서 그런지 이 벌써 또 선입견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요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음악에는 베제테리안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게 먹는 거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에 그런 어떠한 그 여성 문체 같은 게 그런 게 먹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요리를 하니까 저도 요리를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좋아하고 근데 막 여성스럽지는 전혀 않고요. 그냥 그 저도 먹는 것을 즐겨 하고요. 그런 것들이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맛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노래가 대부분 좀 그런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다음에 나올 노래들도 대부분 뭐, 그러니까 뭐 먹는 그 요리 조리법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리에 대한 문장이 되게 흔히 노래들이 대부분이 사랑의 그런 노래들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힙합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곡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그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허밍 어반 스테레오는 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일상적으로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음악이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 흔히들 말하기에 되게 시부야 K를 따라한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막 시부야를 되게 막 제가 듣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쪽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고 제가 많이 따라한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들의 음악을 듣고선 뭐 아 이건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뭐 응용할 수도 있지만 뭐 저한테는 이게 제일 맞는 컨셉인 것 같아서 음악이 좀 아직까지 생소하기 때문에 가사라도 너무 심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발랄한데 거기다 대고 막 이상한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막 헤어졌네, 막, 아, 좋아라, 막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 뭐, 그래도 괜찮잖아요? 좀 변태스럽게? 변태성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가사는 아니에요. 저도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악을 만드는 그 프로듀서의 입장하고 조리를 하는 예. 그 요리사의 입장 참 공통점이 많다고 봐요. 예. 요리사도 저는 아티스트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베지테리안의 냄새가 난다라는 건 그 가사에서 먹는 내용을 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 사운드 메이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각 소리들을 만져놓은 그 조리 솜씨와 아, 예. 소리들의 배합들하고 깔끔함이라든가 예. 그 기름기는 쫙 빠져있는데 예. 향신료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싹싹싹 덮여있고 아, 예. 이런 요리 솜씨가 그 바나나 쉐이크에서 그렇게 아마추어 냄새가 나지를 않아서 예. 참 쉽고 편하게 다가오면서도 그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 보면은 아마추어가 이렇게 대충한 솜씨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작곡을 네. 다 하고서 이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캐스커라는 그 제가 되게 존경하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컴필음반은 제작하신다고 네네. 제 노래를 되게 만족해 하셔서 와서 믹싱을 같이 하자고 하셔서 그 캐스커 형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믹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사운드가 다른 트랙보다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홈 레코딩인데 네. 아 물론 캐스커 형도 홈 레코딩에서 했지만 그 뭐 장비가 중요하다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사운드 그 메이킹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장비가 그래서 네. 그런 게 제가 좀 부족하고 아직 노하우가 없어서 캐스커 형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근데 허밍어반 스테레오는 예. 이 프로젝트 밴드 이름이고 예. 이 아티스트로서의 개인 이름은 예, 이지린입니다. 그게 본명이세요? 예. 아 그래서 저는 그 지린이라고 이렇게 철자로 써 있어서 아, 예. 아 요것도 예명이고 본명 또 따로 있겠구나라고 아, 예. 생각했는데 이름이 이지린 예. 이러군요. 그럼 아, 이름 뭐라 그럽니까? 아티스트 이름으로는 이지린? DJ 지린? MC 지린? 그냥 아, 요새는 DJ나 MC 같은 거 앞에 붙여야 되잖아. 예, 근데 아직 뭐 MC도 아니고 DJ도 아니라서 네. 그냥 보통 네. 이지린이라고 얘기해요. 아, 뭐 닥터드레는 박사라서 닥터드레인가요? 뭐? 아, 예. 그냥 허빙 오버 스테레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예. 고스트 TV 시부야 K를 따라한다고 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공통점들은 발견되지만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비평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할 때 뭐 속상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뭐 자기가 들었을 때 남의 노래가 뭐 이건 뭐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없는데 뭐 좀 뭐랄까 그 제가 막 샘플링을 다 이용해서 곡을 다 짜짓겠다. 일종의 일렉트로닉은 어떠한 제가 뭐 일렉트로닉까지는 아닌데 그런 어떤 루프로 만든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머지는 뭐 제 노래가 어떻고 저쩌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아, 어떻게 얘기해도 별로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 앨범에서도 그니까 제가 원래 발매일이 발렌타인 때 발매를 했는데 그니까 그 믹싱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다운이 돼가지고 자주 겪지요. 네, 예. 이게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료들까지도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 심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예. 그래서 그 하드가 완전히 손상이 된 거예요. 손상이 돼서 어떻게 하면 그 지경으로 다운이 돼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예. 그러니까 뭐 컴퓨터 사양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되게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제 제가 네. 저희 더 이상 지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2월 초니까 이거 인쇄하는 곳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뭐 애들 뭐 무슨 정과 뭐 이런 거 교재 나가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나 밀려 있어서 어. 제가 그 기간 내에 안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바나나 쉐이크랑 뭐 러브러브 모드 정도 한 두세 곡 정도만 믹싱이 좀 한 거고요. 나머지 세 곡은 믹싱이 되게 덜 된 상태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앨범을 사주시는 분들한테 없지 않아 죄송해서 제가 막 홍보를 안 했어요. 어디 네. 가서도 아, 제 앨범 나왔어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공연하고 그냥 제 홈페이지에 따로 어떤 그런 얘기만 했는데 나중에 뭐 6월 달쯤에 저희 원래 보컬했던 그 허밍걸이라는 친구가 일본에서 다시 돌아와요. 잠깐 동안에서 그 기간에 이제 다른 보컬도 영입을 한 명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뭐 티켓팅을 할 때 이제 뭐 CD를 갖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 뭐 한 30%건 40%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감사의 표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바나나 쉐이크에서의 그 곡하고 그 다음에 보컬리스트의 목소리하고의 매칭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었던 것 같은데 아, 예. 흡사 그 우리가 저 그 흔히들 CM송 전문 가수라고 하는 분들의 예. 그런 요 싹 이 뭐라 그러지 그 뭐 고슬고슬한 뭐 깔려있는 요 달콤한 케이크 같은 그런 목소리 예. 예, 누굽니까 그분은? 그 메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이제 약간 힙합 쪽 밴드 여자 둘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친구인데 한 3년 4년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네. 같이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음악을 하는 건 몰랐고요.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뭐 음악을 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친해졌어요. 친해지다가 이제 그 친구가 뭐 인디 앨범 같은 것도 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서 지내다가 제가 그 친구 동네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해지다가 이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그때 이제 한 2년 전쯤에 제가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멜로디랑. 그래서 한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보컬을 제일 하니까 흔쾌히 노래를 해줘가지고 네. 그 노래 들으면서 와 귀여운 척 진짜 예술로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귀여워요 진짜로. 예. 아 진짜로 귀여우세요? 예. 예. 아니 근데 귀여운 척을 해가지고서 문제는 안 귀여우면은 그게 문제 심각한데 예.
정말 귀엽거든요. 예. 휘저 막 이러고 있으면 뭐랄까 여자아이가 예.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적으면서 랄랄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른달까. 예. 아니 근데 참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그 가사는 원래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그 만화책에 앨범에도 써있는데 만화책 그 작가 이름이 뭐더라. 그 작가 이사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뭐 밴드가 나와서 그 밴드의 가사들이 막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생각했던 멜로디랑 그 가사랑 운율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해서 네. 그 가사를 응용하고 약간씩 안 맞는 라임 같은데만 수정하고 네. 맨 끝에 뭐 네. 망했다 그런 부분 원래 없는데 네. 이제 제가 그런 건 구해서 네. 원래 제가 쓴 가사 정확히 아니에요. 승인 받고 한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 가사가 이제 원래 원작자의 그 가사가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거잖아요. 근데 네. 뭐 제가 어차피 막 그 막 스타여서 막 그 저작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낸 다음에 나중에 뭐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스타가 아니라도 저작권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 안 했어도 저작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몰랐어요. 그래서 가사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 네. 물어보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네.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예. 잘 해봐. 대박 난 다음에 생각하죠, 뭐. 일단 예. 한 50만 팔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죠, 뭐. 이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이 앨범은 EP로 규정하게 되나요? 예, EP. 예. 그럼 아직은 정식 데뷔 앨범은 아닌 겁니다. 아, 예. 그럼 뭐 메이저 데뷔하게 되거나 그러면 여기서 믹싱이 다소 마음에 안 들었거나 이렇게 아쉬웠던 노래들도 그때 가서 다듬을 시간이 아직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집에서는 기존에 있던 뭐 다 낼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낼 것도 아니고 약간씩 리믹스 식으로 해서 저는 다른 느낌이 나게끔 해서 넣을 생각이에요. 아, 공연할 때는 그 랩탑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랩탑이랑 네. 그다음에 딴 거 없어요. 그냥 랩탑으로만 해요. 랩탑 하나 놓고 예. 그다음에 보컬리스트들 있고 예, 보컬리스트 있고 예. 또 이제 래퍼도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 드럼 친구가 랩도 해줘요. 그래서 랩을 잘하는 친구라서 네. 랩도 하고 또 뭐 그밖에 보컬 위주로 하고 저는 이제 아 맞다 마이크로 코르그 건반이 있어요. 그거랑 두 개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무대 위에 아예 드러머가 존재하지 않고? 예, 드럼은 그냥 시퀀싱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만약 디제잉을 할 경우에는 네. 에블턴 라이브인가 그거를 이용하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공연할 때는 에블턴 라이브는 아직 제가 익숙치 않아서. 지금 공연을 아직 못하는 상태예요. 보컬이 없어져서 못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누엔도를 빨리 익혀야 되니까 누엔도로 이제 시퀀싱을 켜서 그거를 일일이 뭐 이펙터도 걸고 그런 식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럼 보통 무대에 몇 명 정도 올라가요? 보통 기본은 두 명이고요. 이제 한 명 더 껴줘요. 그래서 세 명 정도로 하는데 이번에 기타리스트를 영입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션식으로 친구를 한 명을 구해서 네. 그 친구까지 하면 네 명 정도로 공연을 이제 할 것 같아요. 그 보통의 이 일렉트로니카나 뭐 시퀀서 돌아가는 그런 공연에서 보면은 밋밋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네. 저도 옛날에는 그 디페시모드 공연을 말만 들었을 때 되게 황당했거든요. 네. 키보드 세 명이 보컬 하나? 기타도 없고 드럼도 없어? 네. 그건 뭐 저기 클럽에서 하는 공연이겠지 그랬더니 그게 10만 명 막 15만 명 모아놓고 공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서 보고서야 아 이게 재밌구나. 예. 뭐 이레이저도 뭐 빈스 클락 한 명에다가 보컬 앤디 벨 두 명이서 그냥 예. 해놓고서 20만 명 모아놓고 둘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모습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저는 앉아서 예. 하고요. 예. 보컬은 저기 나가서 춤추면서 네. 노래하고요. 주로 우리가 곡마단 단장 스타일로 이 객원 가수들이나 보컬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좀 뛰어라. 자기 뒤에서 이렇게 예 네, 그런 식이고요. 네. 그래서 항상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막 제가 약속 시간 늦으면은 네. 너무 진짜 이쁘다고 네. 이렇게 막 당근을 먼저 주고요. 못하면은 채찍 좀 해주고요. 다시 또 당근 주고 그런 식으로
근데 보컬들이 다 착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막 혼내키지 않아도 잘 따라와줘가지고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나나 쉐이크 할 때는 무대에서 바나나 쉐이크도 돌리고 이런 춤도 추고 하나요? 아니 백댄서가 있긴 있는데 네. 춤을 이렇게 휘저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기네들이 친구들이 와서 해주더라고요. 노래하면은 이렇게 아 요청한 건 아닌데 예 네, 제가 이렇게 랩탑으로 하고 있고 보컬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남자면 여자명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휘저 휘저 이렇게 해줘요. 귀엽다. 네, 공연은 뭐 어디서 자주 합니까? 공연은 지금 허밍어반 스테레오는 공연을 한 지가 한 3번인가 4번밖에 안 했고요. 그래서 주로 뭐 홍대 근처에서 했고 논현 쪽에서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좀 앨범을 접은 건 아닌데 보컬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아. 방송 들으시다가 보컬이 하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컬이 구해지는 대로 지금 한 6월 달부터 다시 공연을 시작하려고요. 보컬리스트는 여성이요 남성이요? 여성만 여성만? 예.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자, 이 고스트네이션 인디 차트 현 넘버원의 허밍 어반 스테레오가 보컬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성 보컬을 구하고 있는데 그 보컬의 요건은 되게 많은데요. 네. 제가 올렸었어요. 각 홈페이지마다 이렇게 네. 막 보컬 구합니다 했는데 거기다가 정말 디테일하게 네. 뭐 나이는 어려야 되고 뭐 룩이 정말 비주얼은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쓰려고 하니까 사람들 거부감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냥 보컬 구합니다. 그냥 아마추어도 되니까 연락 주세요라고 항상 그렇게 써놨는데 정작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와 함께했습니다. 공연장에서 곧 다시 볼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